정보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는 음, 규격과 단가는 if하고 isblank 함수를 이용해서 품명의 데이터가 공백일 경우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고요, 품명이 공백이 아닌 경우에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품명을 찾고 오른쪽에 규격과 단가를 찾아서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음, 첫 번째 어, 규격부터 어, 품명에 따라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하면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올 수가 있겠죠. D4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값은 바로 왼쪽에 품명이 입력되어 있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오른쪽 제품 목록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서 품명을 찾은 다음에 두 번째 열에서 규격을 가. 어, 두번세 두 번째 칸에 와서 두 번째 영역에서 규격을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False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A001은 박스라는 규격 규격을 찾을 수 있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요, 앞에 데이터가 품명이 있는 데이터는 잘 찾아서 오는데 이렇게 비어 있는 데이터에는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 if와 if와 isblank 함수를 이용해서 블랭크이라면 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D4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이즈 블랭크입니까?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수식을 작성할 겁니다. 음, 바로 왼쪽에 C4가 클릭이 안 되면 직접 C4라고 쓰셔도 되고 다른 셀을 클릭하셔서 방향키를 이동하셔도 돼요. C4를 입력하고 가로 닫고요. 이즈 블랭크입니까? 블랭크이면 심표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표 그렇지 않다면 아까처럼 브이로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가 맨 끝에 닫히셔야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현재 값에는 변화가 없어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공백이, 어, 이즈, 아니, 에러가 있었던 부분에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단가입니다. 단가도 마찬가지로요. 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값은 품명을 가지고 테이블 어레이는 오른쪽 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서 품명을 찾고 세번째 가서 우리는 컬럼 인덱스 넘버에다가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처럼 오류가 발생을 하죠. 이럴 때 어, if와 isblank 함수를 이용하셔서 if 만약에요 isblank입니까 어디가 품명이요. C 사가요. 그렇다면 심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심표 그렇지 않다면 V p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끝에 가서 i f 에 대한 가로는 닫아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분명히 비어 있는 데이터에는 공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가액을 구하실 건데요.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수량 곱하기 단가 계산하면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요. 어, 아까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셨던 단가에 있는 데이터들은요 오류가 또 발생을 해요. 밸류 오류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다면 에러가 있다면 음,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if 하고 is error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그 다음, is error 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금 전에 계산하신 결과에, 계산하신 결과에, 아, is가 아,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laughs> 다시 볼게요. 예, 다시 등호 커서 갖다 놓고요. if. 정확하게 더블 클릭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is error. 더블 클릭. 그리고 나서, 어,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가로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요. 일단 어, 이제 에러.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음, 이제 에러에 대한 계산식을 넣었어요. 그 계산식을 넣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에러가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한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이제는 어, 에러가 있었던 곳에 공백 처리가 되어서 음, 우리 오류, 오류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정보 함수를 이용하셔서 이 s b l a n k 하고 iserror 함수를 이용해서 음, 표의 음, 값을 찾아오고 계산하는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